됐어. 야, 아니, 가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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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방. 됐어, 됐어. 야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지금부터 저희 차력 동아리의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. 옛날, 아주 먼 옛날, 평화스러운 작은 나라에 아주 아리따운 공주님이 살고 있었습니다. 헉! 그 공주를 사람들은 맷집 공주라고 불렀답니다. 맷집 공주는 어느 날 무도회에서 이웃나라 왕자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. 공주와 왕자는 서로 사랑을 하게 되었는데 두 사람이 결혼을 하기 위해선 다섯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. 첫 번째 시험은 뜨거운 유황불 위를 걷는 것입니다. 과연 공주가 시험에 통과할 수 있을까요? 모두 통과한 우리의 착한 맷집 공주는 결국 왕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. 여러분 어땠어요? 재미있었어요? 우리 맷집 공주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. 여기까지 데려다 주세요. 가시다 보면 깰 거니까 걱정 마시고요. 그리고 거기까지 6,800원이니까 나머지는 아저씨 가지세요. 수고하세요. 잘 부탁드립니다.
인정인 걸 로봇 아니야? 여자가 여자다워야지. 길에서 마주칠까봐 존나 무섭다. 난 걔 발 한번 보고 싶다. 아마 곰발 바닥 같을걸? 걔네 부모는 아마 약장졌을 거야. 전국 각지를 떠돌아다니면서 약 팔고 차력 시범 보이고. 그 있잖아. 그런 부모들한테서 보고 배운 게 뭐 그런 거겠지. 아마 채찍으로 맞으면서 배웠을지도 몰라. 고슴도치 개 데릴 때처럼. 고슴도치? 비인간적인 대우를 말하는 거야. 어썼다. 너 아까 차를 타는 거 봤지? 난 걔가 내 여자친구였으면 좋겠다. 왜?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병이나 강목 같은 걸로 팍팍 패면 신날 거 아니야. 그거 좋겠다. 너도 차력 좀 배워라. 내가 좀 패게. 야, 그러지 말고 우리 택시 타고 가자. 그런 여자를 보면 난 인간적으로 동정심이 느껴지거든. 근데 걔 여자 맞아? 난 그걸 보는 내내 역겨웠어. 차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시키는 행위야. 세계적으로 금지를 시켜야 돼. 해놓고선 아무 반응이 없니 넌? 아야, 아파. 이럴 땐 기절하는 게 정상 아니니? 뭐냐? 예. 네. 그냥 구경하고 있는데요. 저기 저 문 보이지? 저 문으로 나가줄래? 아저씨, 저 여기 학교 학생인데 학기부에 들어오면 안 되나요? 여잔 필요 없다.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. 저요 차력부에 있었거든요. 힘도 세고요. 구준이도 잘하고요. 너 나에 가라봤냐? 네? 아, 경험은 없어도 돼. 금방 배우니까. 야, 날가리. 이제 그만해도 돼. 너 나가! 응? 감사합니다. 새로운 신입부원 날갈이 담당 강소휘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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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네? 우리 신입부원 들어오면 스케이트 구두에 술 따라주거든. 그럼 마셔볼래? 네, 주시면 감사히 먹겠습니다.
안녕하세요. 저 소희 친구 지연이에요. 소희 아직 안 들어왔는데? 아, 이거 전해주려고 왔는데. 어저께 공연한 거 촬영한 거거든요. 어, 그래. 내가 전해줄게. 밥 먹었니? 아니요. 그래. 그럼 저 집에 가서 밥 맛있게 먹어라. 네, 안녕히 계세요. 오빠, 준오빠. 운전 하시면 안 돼요. 오토바이 두고 가세요. 뭐? 아, 그래도 안 되는데. 오토바이가 얼마나 위험한데요. 타고 가시면 안 돼요. 어디 매달려 온 거야? 야, 내려. 여기서요? 나 여기서 볼 일 있으니까 집에 가라. 성가시게 굴래? 빨리 집에 안 가? 누나가 내 데이트 신청 받아줄 때까지 매일 이러고 있을 거예요. 너 언제 철들래? 안 갈 거면은 방해되지 않게 뒤에 가서 있든지. 왜 그렇게 놀라세요? 그렇게 놀라게 했잖아. 아니, 전 그냥 오빠가 걱정이 돼서. 빨리 집에 가. 괜찮아요. 누나, 딱 5분만 시간 내주는 것도 안 됩니까? 누나. 누나라고 부르지 마. 나 아줌마야. 누나, 사랑해요. 어린 놈이 못하는 소리가 없어. 김승경, 나 순찰 갔다 올게. 아, 혼자 가시게요? 조금만 기다리세요. 조경장 금방 올 텐데.